아, 오늘 좀 풀리네요. 마지막에 아까 천안에서 1시간 40분 다이 했는데 연달아 이렇게 코를 잡아버리네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승열의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8일 네, 수요일이고요.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한 거겠죠. 아, 근데도 너무 춥습니다. 이게 아마 콜이 없어서 더 추운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연말에 그래도 콜이 한참 많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콜을 타느라고, 정신없이 타느라고 추위를 모르고 막 지냈는데 너무 춥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나. 추워요. 자, 이렇게 추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속사, 저희 협찬사 봄대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넥 워머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한 장 먼저 받아갖고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데 따뜻해요. 네,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귀도 덮어지고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끼면 지금 말을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뭐 라이딩 안 하시는 분들도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서 이 추운 날 좋습니다. 그래서 봄대리에서 총 200장, 1인당 2장씩이에요 그래서 총 100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자, 오늘 영상 하단에 참여라고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올해 한 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좋고, 내년에는 좋은 컬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잘 쓰십시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에게 이 넥 워머 두 장씩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 매주 일요일 9시에 제가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때 또 50분을 참여하시는 분 50분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넥 워머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00분에게 이 넥 워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넥 워머는 봄대리에서 협찬해 주셨고요. 자, 우리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는 대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다. 자,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이 많아서 따뜻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동으로 가면서 첫 콜 잡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여기 푸른마을 3부로 가면 되나요? 여기서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시간이 10시 25분입니다. 와, 여기 제가 지금 상동에 와 있는데 일이 이렇게 없나요? 갈만한 콜이 이래서 힘든 거죠. 가고자 하는 방향의 콜이 나오면 금액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좋은 것들은 좋지도 않네요. 금액이 좋은 콜도 없고. 아, 참. 그래도 괜찮은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 평택 내려갑니다. 평택 세교 가고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 그래도 하나 건졌어요. 자, 여기 바로 부계동에서 출발하고요. 평택 갔다가 시간 1시간 정도 잡아도 11시 반에서 뭐 12시 전이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겠죠 설마. 힘드네, 힘들어. 자, 연말인데 춥네요. 연말에는 그래도 이렇게 장거리로 가는 콜들이 좀 있어요. 좀 아까도 여주 가는 콜이 하나 떴는데 9만원에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9만원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건너 가는 콜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저도 좀 아까 장례식장에서 콜이 뜬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저희 집 근처 유원에서도 잠실 가는 거 5만원짜리 이런 콜들 뜨긴 했는데 좀 멀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이 겨울에는 좀 먼 거는 제가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도. 그래서 가까운 평택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일단 평택으로 가서 일단 무조건 올라오는 방향으로 노리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3분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 도착을 했습니다. 자, 네, 일단 완료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바로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동작도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저는 지금 법원 쪽으로 일단 들어갈 계획이고요. 여기 도착을 하니까 콜이 조금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용인 안성하고 수원 쪽 네, 자배를 맞춰 놓고요. 송탄 가는 콜이 하나 올라왔네요. 자, 지금 저는 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위로 올라가 지금 안 올라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콜이 좀 보일 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시 전이라서 그래도
한 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하나 잡았습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현재 시간 12시 7분이고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카카오로 고리 올라와서 잡았는데 더 내려갑니다. 천안으로 갑니다. 자, 금액은 37,600포인트 돈 때문에 잡았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가야죠 뭐.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올라가야죠. 근데 왜 내려갈까. 일단 천안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입니다 여기는 천안이고요. 자, 왔습니다. 지금 오다가 두정동을 경유해서 왔어요. 두정동 이편한 세상 3차 경유해서 왔는데 보이는데 2만원 계좌로 출발하기 직전에 바로 그냥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만원 더 받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콜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됩니다 지금. 자, 일단은 불당에서 저는 대기 안 하고 두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두정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두정으로.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는 두정입니다. 두정이 나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룸, 모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서도 콜이 뜰 거예요. 뜰 건데 여러분 뭐 누군가한테 접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먹고 다들 어디 가냐면 놀러 갑니다. 그 놀기 좋은 데가 두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없으면 뭐 나이트 앞에 올라가는 택시라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라도 얻어 타고 돈 내고 돈 내는 거죠. 돈 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살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오, 추워라. 오, 잠깐만요. 추워. 네, 현재 시간 2시 42분이고요 여긴 아직 천안입니다. 자, 콜이 너무 없어요. 자, 올라가는 거 인천 가는 콜을 누가 만수동 가는 거를 54,000원 네, 54,000원에 올리다가 49,000원? 48,000원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차막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올라가면 콜이 거의 아예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 너무 떨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저희 구독자님 만나서 이거저거 얘기하고 있다가 수지 올라가는 콜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네, 카카오로 68,800포인트고요 출발지는 여기 터미널이라서 지금 전화통화하고 건너가는 길입니다. 일단 빨리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천안에 콜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천안. 춥다. 일단 잽싸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춥다. 네, 현재 시간 3시 42분입니다 방금 인계동을 도착했어요. 도착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 성북동 가려다가 전화와 통화하시더니 인계동에서 한 잔 더 먹으신다고 네 바뀌었고요. 팁 받았습니다. 5만원. 오, 대박. 야, 기분 좋은데요. 팁도 받았습니다. 팁도. 자, 이제 복귀만 하면 됩니다. 복귀. 오늘 뭔가 좀 풀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면 딱 복귀 콜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긴데 한번 켜볼까요? 이런 날 딱 복귀까지 잡아주면 최고죠. 자, 욕심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인천 쪽은 다 맞춰놓고요. 그리고 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시간이 있어요. 콜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인교동은 원래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콜이 늦게까지 계속 나왔던 지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 오늘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서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거의 내려오자마자네요.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위에 뭐가 있는지. 우와, 이 까마귀떼입니다. 까마귀떼. 우와, 바닥에 웬 똥인가 하고 봤더니 까마귀네, 까마귀. 자, 방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 뜬 건 아니고요. 망포에서 좀 떠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유롭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건너갑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요. 도착지는 논현동입니다. 방금 프로그램, 이거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자, 3시 50분. 논현동 가면은 한 4시 50분 되겠네요. 5시 전이니까. 첫 차 타고는 집에 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으로 갑니다. 아싸! 복귀! 오늘 좀 풀리네요, 마지막에. 아까 천안에서 1시간 40분 다이 했는데 연달아 이렇게 콜을 잡아버리네요. 좋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콜 뜬다니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논현동으로 가시죠. 현재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여기는 소래고요. 논현동이에요. 논현동. 여기 바로 옆에가 소래포구고요. 자,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멀리 천안까지 오랜만에 갔다가 1시간 40분을 죽고 겨우 인천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운이 좀 따라주는 바람에 팁도 나오고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죽으란 복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도 하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시기 잘 보내시고요.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꼭 참여하십시오. 이벤트 댓글로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아가세요. 이거 따뜻해요. 괜찮아요. 진짜 안녕.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lone.